안녕하십니까. 경찰청에 제대하고 온 박준표입니다. 제가 등본은 31번으로 바꿨고요. 그 이유는 매덕스처럼 제구가 좋은 투수가 되려고 그런 의미로 바꿨습니다. 진짜 끊었다면 안 돼, 다시? 아니, 안 돼요? 그리고 제 룸메이트는 이진영입니다. 옆방은 박정수, 문경찬이고요. 그리고 오키나와 운동이 되게 힘듭니다. 빨리 한국 가고 싶어요. 아, 머리 하얘진다. 할 말이 없어요, 진짜. 다시가 된 거 아니에요? 말을 거의 30초는 아니는 것 같은데? 신인 때부터 팬들이 파일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파일이라고 하고, 그전에는 파일이라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었어요. 그냥 좀 살이 붙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살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. 웨이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다시 그전보다 더 빠질 것 같아요. 살이 지금 2kg, 3kg? 저 영화 보는 것도 싫어했는데 수빈이 형 때문에 봤거든요. 근데 되게 많이 기억 남아요. 저도 같이 당구 치고 쉬는 날에 외출 때 나가서 영화 보고 밥 먹고, 군대에서는 그게 이제 재미니까 그런 건 하나도 안 느껴요. 어차피 일본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른 거니까 오래 했던 경험, 좋은 경험을 생각하고 다시 이제 신인이란 마음을 열심히 다시 해보려고. 내가 잘해야지 남이 못하길 바라진 않기 때문에 뭐 친구들이 더 잘하면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게 생각은 하진 않는 것 같잖아요. 네, 저희 동기들이 다 착해요. 애들이 다 일단 나쁜 애들 한 명도 없고 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아요. 서로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. 선발도 해보니까 좀 적응하니까 더 편한데,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뭐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떤 기회가 오든 일단 기회를 잡고, 불펜이면 불펜 처럼 던지고 이제 선발이면 이제 선발처럼 준비해 잘 던지고, 일단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. 아직 롤 모델은 특별히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, 그냥 기아 있을 때부터 막 선배님들 좀 막 뭔가를 잘하는 선배님들 많이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, 이제 뭐 식단부터 해서 자는 거, 아침밥 먹는 거 그런 건 있었는데, 롤 모델은 특별하게 누구라고 이제 정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목표가 있다면 뭐 내년 목표보다는요,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마냥 어리다 생각했는데 이제 야구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이며 좀 야구에 대해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고 제가 느꼈거든요. 뭔가를 하는 것부터 해서 좀 오래오래 안 아프고 하고 싶어요. 그냥 1년 잘하고 뭐 1년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꾸준하게, 그게 제 목표입니다. 12인보다는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어떻게